자, 이 사진이 8월 14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스칼게를 적용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훈 약사입니다. 그동안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거의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했었고, 거의 2주 동안은 영상 업데이트가 없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를 좀 제대로 다녀오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전부터 휴양지에서 정말 쉬기만 하는 그런 휴가를 한번 다녀오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베트남의 푸콕이라는 섬에 가서 좀잘 쉬다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댓글도 열심히 읽고, 필요하면 답변도 달아드리고, 영상도 좀 부지런히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다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휴가 다녀와서 뭐 다녀왔습니다. 얘기만 하긴 좀 심심하니까 제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간단히 실험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흉터 치료제 자가 임상 시험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의 흉터 치료제 정리 영상을 보시지 않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무조건 아 이걸 써야 되겠구나 하고 달려드실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그 영상부터 보시고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훨씬 여러분의 흉터를 케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제 문제 흉터는 작년에 겨울에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왼쪽 무릎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생긴 흉터가 제 무릎 쪽이라서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긴 했는데 이게 가끔씩 부딪히면 너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이참에 스스로 임상시험 해보자 결심을 하고 이제 제품을 어떤 걸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광고 품목은 써주기 싫었습니다. 마케팅 비용 때문에 제가 도매가로 구해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리콘 제품이 기전상 그렇게 특별히 어떤 회사 제품을 써야지 효과가 좋고 이럴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산에서 제조된 제품 중에서 골랐는데 때마침 여름이기도 해서 이왕이면 자외선 차단을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고른 제품이 메디폼 스카겔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메디폼 스카겔을 쓰시라는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의료기기를 허가받은 실리콘 흉터 케어 제품이라면 모두 만족할 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 출발한 실험이었어요. 자, 결과 사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8월 14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스카겔을 적용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 여행을 떠나기 직전 10월 7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흉터 높이가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검붉게 도드라지던 색깔이 조금은 옅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색소침착은 여전히 있고 좀 검붉은 느낌은 뜨긴 뜨지만 무엇보다도 많이 돌출돼 있었는데 그게 들어간 게 분명하게 보여요. 흉터 치료는 기본적으로 뭐 3개월 이상은 바라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더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또 후속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